일단 스로인이 무산되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또 한 번 압박 시도하고 있는데요. 풀어나오고 있는 김포 빠르게 올라갑니다. 강신명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아, 김포의 이런 원터치 연결 유리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오, 자, 패스요. 아트까지 손석영! 골! 이른 시간에 기선 제압에 성공하는 키퍼입니다. 손석용. 야, 손석용의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본인의 플레이를 보아라. 네. 완벽하게 입증을 하는 이 손석용의 득점이 나왔고, 지금 이 김포의 완벽한 쓰리톱 간의 연계, 또 그 연계의 중심에는 원터치 패스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네. 양주 선수들이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 마인이 라인을 내려앉은 상태에서 지금 이 윤민호 선수의 볼 압박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모든 패스가 여기서부터 다 원터치로 전개가 됐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정희찬의 원터치 패스. 네, 이겨 이 정희찬의 원터치 패스가 가장 유효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는 깔끔하게 손석영이 침착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부분에서 공격적으로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김포이기 때문에 양주 선수들도 위치를 잡고 있었지만 김포 선수들이 그대로 몸을 골대 쪽으로 뭔가 플레이를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본인들은 계속해서 김포에게 끌려다니면서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그런 역할을 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쪽 또 한 번 손석영에게 공간이 열렸습니다. 자, 지금도 김예선 빠르게 접근. 김예선 과감하게 돌파. 안쪽 바꿔줬습니다. 뒤쪽에 서슛! 골! 추가골 성공합니다. 김포 FC 2-0. 야,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정희찬이 김포의 공격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아, 지금도 정희찬이 뒤쪽에서부터 과감하게 돌파를 했고 또 오른발 마무리까지 지었습니다. 결국에는 윤민호 선수가 이 뒤쪽에서 날라오는 패스를 손석영에게 잘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사실 압박이 바로 들어왔는데 네. 이 패스가 또 윤민호에게 향했고 손석영은 바로 또 공간으로 침투했어요. 그렇죠. 자, 롱볼이 때려지는 순간 달렸던 손석영이고 손석영, 이 과정에서 네. 김예성의 과감한 시도. 네, 손석영이 또 고립될 뻔했는데 김예성이 빠르게 접근했고 컵백이 살짝 길었지만 정희찬이 그 세컨볼을 그 루즈볼을 잘 집중을 해주고 있었고 결국엔 또 원터치로 슈팅을 마무리를 하면서 박철 골키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자칫하면 볼이 조금은 뜰 수도 있었는데